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은 레슬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상의 종류, 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요.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슬링을 하면 다치지 않나요? 그거 허리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 저희 그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강함을 추구하고 힘든 훈련을 추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아주 편하게 재미있게 다 같이 레슬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진짜 나 인상 쓰고 이야기해서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관장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무서운 체육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해, 해피야, 해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또 굳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허리입니다. 자, 먼저 허리에 부상을 입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부상들이죠. 그런 부상들은 뭐냐면 구르기나 기본기 낙법이나 잘 넘어지는 방법 등을 배우지 않고 레슬링을 하셨을 경우에는 몸도 잘 풀리지 않을 뿐더러 부상의 위험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레슬링 전문 체육관이 아닌 곳에서 레슬링을 지도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 데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 같지만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뭐 앞구르기, 뒤구르기, 구르기 낙법, 자세 바꾸기 등등등 이런 걸 하시고 허리 근육도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허리 부상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갔다 이런 분들 계셔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레슬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체육관에서는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릎 부상입니다. 무릎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목 태클이나 스크램블 동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발목 태클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제 견해로는 마지막에 배워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처리하기도 그렇고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체육 레슬링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싱글렉이나 더블렉, 그 다음에 인사이드 싱글렉 같은 경우를 충분히 발목 태클을 배워도 늦지 않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레슬링을 배우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발목 태클은 저희 체육관은 이제 중급자 이상 분들에게만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크램블 동작이요. 스크램블이라고 하면 태클을 잡은 상태, 그라운드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이야기하는데요. 레슬링은 이제 이 스크램블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부상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파링을 하게 되더라도 스크램블 상황이 나오면 거기서 그냥 멈추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급자 이상부터는 제가 스크램블 동작을 알려드리긴 해요. 그런 경우에서 무릎에 부상이 조금 생겨납니다. 근데 뭐 레슬링을 기본기로 하는데 무릎 부상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 다음 세 번째, 목입니다. 자, 목의 부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부상의 형태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목의 근육이 약해져서 위크니스성의 부상이 있을 건데 한쪽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목이 부러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목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한쪽을 테라피를 받으셔서 푸신다든지 한쪽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체크를 받으셔서 한쪽을 강화시킨다든지 금방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통증 떨어지면요, 목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활체육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는 일자목이라서 브릿지를 안 하겠습니다. 뭐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체육관은 뭐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단지 통증이 없다면 해도 되거든요. 해야 강해지거든. 그래야 근육이 생겨서 받쳐주지. 제가 또 여러분들 재활 트레이너 출신 아닙니까? 0은 하나도 안 아프다, 10은 열나 아프다로 봤을 때 통증이 한 3 정도 된다면 조금은 밀고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집니다. 벌써 그랬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근육이 강화된다면 부상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레슬링에서 많이 나오는 부상의 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전 근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터령 내 실전 근육 훈련 많이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레슬링, 레슬링은 데드포인트.